4930님입니다. 남자친구와 둘이서 맛있는 고기와 소주 한잔 마시면서 도란도란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다고요? 아휴 부러워요. 좋아하는 사람과 맛있는 음식 그리고 도란도란 대화까지 최고인데요. 5021님입니다. 폭탄 달걀찜. 어마어마한 양만큼 맛도 좋았어요. 만드는 법이 궁금하네요 하고 달걀찜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1022님입니다. 하루에 커피 한 잔. 하루 종일 일에 치여 정신없이 보내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시원하게 충전하셨다고 하네요. 1924님입니다. 입술에 발라도 보이는 그대로 색이 정말 예뻐서 101% 마음에 드는 선물이라고 자랑해본다고 보내주셨습니다. 1022님입니다. 깔끔하고 예쁘게 많은 귀걸이를 깔끔하고 보기 좋게 정리했답니다 하셨는데요. 정말 보기 좋네요. 2219님입니다. 지금은 거제. 볼거리뿐만 아니라 맛집도 많은 곳이라 풍경 감상 후 맛집 갈 예정이랍니다 하셨는데요. 거제는 아직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다녀온 분들이 모두 추천하시더라고요. 날도 좋으니 다녀와야겠습니다. 진주의 상징 진주성, 임진왜란 전적지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공원화된 옛성 진주성에 다녀왔어요 하셨는데요. 진주성에 이런 사연이 있었군요. 거제도 진주도 모두 가보고 싶네요. 바르게 살기 운동 반송 1동 위원회입니다. 꽃다래 공원 백합 아트 군락지 조성 작업에 일주일째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항아리를 구한다고 합니다. 살짝 금이 가고 깨져도 괜찮으니까 연락 주시면 예쁜 작품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고 보내주셨습니다. 전포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지역 환경 개선 위해서 벽화 그리기 했어요 하셨는데요. 청소년 자원봉사단 새빛나래와 벽화봉사단 담쟁이가 그린 세상과 함께 벽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부산 진구입니다. 시민들 대상으로 초읍동 어린이 대공원 만남의 광장에서 작은 음악회 열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하네요. 부산 진구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에서 관객 참여형 매직 버블 그림자쇼 공연했다고 합니다.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초록봉사단이 사회복지시설과 무료급식소에 사랑의 쌀 전해드렸네요. 중구입니다. 광복로 금연 캠페인 열었어요 하셨는데요. 광복동 주민자치위원회가 광복로 1원에서 주민자치위원, 통장, 동유관단체원 등 참여한 가운데 금연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합니다. 해운대구입니다. 이 홀몸 어르신들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노다지 시니어 클럽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영도구입니다. 고유 명절 음식으로 행복 나눔 꾸러미 만들어서 전했다고 하네요. 영도구 복례 2동에 소재하고 있는 제4영도교회가 차례비 지원과 성품 전해주셨습니다. 영도구입니다. 신규 사회복지 공무원 대상으로 찾아가는 복지 아카데미를 열었네요. 영도구입니다. 구청 직원 대상으로 도전 청렴 골든벨 대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세종대 초등학교 대상으로 청소년 모의 의회를 개최했다고 하네요.
금정소방서입니다. 어려운 학생 찾아서 격려금 전했어요 하셨는데요. 부산 금정소방서 부곡 119 안전센터가 추석맞이 사랑실천의 일환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찾아서 30만 원 상당의 격려금을 전달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중부소방서에서도 관내 아동복지시설 찾아서 위로금과 생필품을 전달했는데요. 119 구조대원들이 관내 아동복지시설을 방문해서 위로금과 생필품을 전달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로했다고 하네요. 국립부산과학관입니다. 꼬마기차가 귀여운 캐릭터로 변신해 운행한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 라바 캐릭터로 새롭게 단장한 꼬마 기차의 운행을 9월 1일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부산대학교입니다. 김형우 석좌 교수 빈하이 동북아 평화발전 포럼 기조 연설하셨다고 하네요. 동의대학교입니다. 동아시아연구소 인문사회 토대연구지원사업 선정됐다고 하는데요. 동의대학교 동아시오연구소가 최근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16년도 인문사회 분야 토대연구지원사업에 선정돼서 앞으로 3년간 총 6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고 합니다. 4930님입니다. 남자친구와 둘이서 맛있는 고기와 소주 한잔 마시면서 도란도란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다고요? 아휴 부러워요. 좋아하는 사람과 맛있는 음식 그리고 도란도란 대화까지 최고인데요. 5021님입니다. 폭탄 달걀찜 어마어마한 양만큼 맛도 좋았어요. 만드는 법이 궁금하네요 하고 달걀찜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1022님입니다. 하루에 커피 한 잔, 하루 종일 일에 치여 정신없이 보내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시원하게 충전하셨다고 하네요. 1924님입니다. 입술에 발라도 보이는 그대로 색이 정말 예뻐서 101% 마음에 드는 선물이라고 자랑해본다고 보내주셨습니다. 1022님입니다. 깔끔하고 예쁘게 많은 귀걸이를 깔끔하고 보기 좋게 정리했답니다 하셨는데요. 정말 보기 좋네요. 2219님입니다. 지금은 거제. 볼거리뿐만 아니라 맛집도 많은 곳이라 풍경 감상 후 맛집 갈 예정이랍니다 하셨는데요. 거제는 아직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다녀온 분들이 모두 추천하시더라고요. 날도 좋으니 다녀와야겠습니다. 진주의 상징 진주성, 임진왜란 전적지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공원화된 옛성 진주성에 다녀왔어요 하셨는데요. 진주성에 이런 사연이 있었군요. 거제도 진주도 모두 가보고 싶네요. 바르게 살기 운동 반송 1동 위원회입니다. 꽃다래 공원 백합 아트 군락지 조성 작업에 일주일째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항아리를 구한다고 합니다. 살짝 금이 가고 깨져도 괜찮으니까 연락 주시면 예쁜 작품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고 보내주셨습니다. 전포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지역 환경 개선 위해서 벽화 그리기 했어요 하셨는데요. 청소년 자원봉사단 새빛나래와 벽화봉사단 담쟁이가 그린 세상과 함께 벽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부산 진구입니다. 시민들 대상으로 초읍동 어린이 대공원 만남의 광장에서 작은 음악회 열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하네요. 부산 진구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에서 관객 참여형 매직 버블
그림자쇼 공연했다고 합니다.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초록봉사단이 사회복지시설과 무료급식소에 사랑의 쌀 전해드렸네요. 중구입니다. 광복로 금연 캠페인 열었어요 하셨는데요. 광복동 주민자치위원회가 광복로 1원에서 주민자치위원, 통장, 동유관단체원 등 참여한 가운데 금연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합니다. 해운대구입니다. 홀몸 어르신들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노다지 시니어 클럽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영도구입니다. 고유 명절 음식으로 행복 나눔 꾸러미 만들어서 전했다고 하네요. 영도구 봉래 2동에 소재하고 있는 제4영도교회가 차례비 지원과 성품 전해주셨습니다. 영도구입니다. 신규 사회복지공무원 대상으로 찾아가는 복지 아카데미를 열었네요.